안녕하세요. 실험쌤의 규미쌤입니다. 오늘도 역시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실험 재료인 달걀을 이용한 실험을 한번 해볼 건데요. 오늘은 이 달걀을 부시거나 깨뜨리거나 터뜨리는 실험이 아니라 이 달걀을 은달걀로 바꿀 수 있는 이름하여 연금술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오, 연금술? 말이 된다고? 여러분 혹시 연금술 하면 이런 것들 많이 떠오르죠? 예를 들면 바닷가에 있는 모래들을 금으로 바꾼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연금술이라고 하는데요. 연금술의 정확한 정의는? 이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가장 높게 치는 물질이 다이아몬드, 금 혹은 은이 있는데요. 아직 제가 수준에 도달하지 못해서 금과 다이아몬드는 만들지 못하는데 은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볼까요? 고고! 연금술을 보여드릴 실험 준비물입니다. 가장 먼저 실험 준비물 중에서 라이터를 이용해서 양초에 불을 붙여줍니다. 불이 붙었죠? 그러면은 이 양초를 이용해서 달걀을 그을려 주도록 할 건데요. 뜨거울 수 있으니 집게를 이용하셔도 되고 처음에는 맨손으로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헛소리 하지 마 임마. 보이시나요? 이렇게 불에 그을리게 되는데 불에 그을리는 것을 전체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해줄게요. 잡고 자, 이제 잘 보시면 계란이 완전 까맣게 그을린 게 보이죠? 이 상태가 되면 이제 촛불을 끄고 준비해두었던 물을 가지고 옵니다. 짜잔! 이 물 안에 아까 만들어뒀던 그을린 달걀을 넣어주기만 하면 연금술이 될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넣어줄게요. 3, 2, 1, 후! 진짜로 이번에 넣어줄게요. 3, 2, 1, 들어와. 오, 진짜 완벽하게 은색인지는 모르겠는데 탄 계란 같은 모습은 아니죠? 이렇게? 오, 약간 공룡알 같기도 한데 이 부분이 진짜 은색깔 은계란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꺼내봐서 요청사항이 있어서 한번 꺼내볼게요, 다시. 우와, 이거 보면은 이 물 안에 그을린 게 좀 남아있고 물 안에서만 은색깔 달걀을 만들 수 있다는 거. 한번 다시 넣어봐. 다시 넣어볼까요? 근데 좀 빨리 하는 것 같지 않아? 한번 넣어볼게요. 네. 오, 진짜 은색으로 딱 변하긴 해. 잘 된 것 같은데? 어, 잘 됐어. 아까보다 훨씬 잘 됐어. 돌아가기까지 해. 돌려봐도 좋겠다, 그치? 이게 진짜 빠지는 순간 달. 오. 그을음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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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붙네, 다시? 이게 천천히 슬로우 모션을 걸면 좀 신기할 것 같아. 우와. 뭐야? 신기하지, 몰라. 아니, 다시 입는 것 같아. 어, 소수성 표면이 그건가 봐. 우와. 아니, 신기해, 진짜.
자, 아까 전에 불에다가 진짜 한 10분? 거짓말 못해서 10분 정도 그려줬는데 솔직히 10분 정도면 계란이 익고도 남을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과연 아내가 익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익었을지. 아, 어? 뭐야? 근데 일부 익었어 약간. 좀 익었는데? 겉표면이? 약간 네. 겉표면 익었네. 끝. 어땠나요 여러분? 아직 여러분들의 연금술 내공은 저처럼 높지 않기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는 연금술인데요. 그래도 달걀, 물, 불만 있으면 가능한 실험이니까 이렇게 간단한 준비물을 가지고 은달걀을 만들 수 있는 실험 꼭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실험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